오랜만에 우리 큰아들이랑 쇼핑하니까 너무 좋다. 저도 즐거웠어요. 어머. 네 아빠 네 소설 읽고 있었나 본데? 아, 근데 몇장안 읽고 잠드신 것 같은데요? 예, 저 정도면은 푹 빠져서 읽은 거야. 원래 책은 5페이지도 못 넘기는 양반이거든. 대체 기업은 어떻게 운영하셨던 건지 미스터리네요. 그래서 역대 회장들 중에 가장 평가가.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면 뮤지컬 보러 가요, 우리. 제가 무도회 유령 티켓 구했거든요. 어머, 그거 내가 꼭 보고 싶다고 했던 건데. 그래서 좋은 자리 얻으려고 하루 종일 광클했습니다. 뭐야, 남수님은 맨날 날 구해주더니 이번은 티켓 구해준 거예요? 뭐 이렇게 맨날 구해? 역시 양비서님은 내 히어로예요. 감동이 바이 히어로! 조심해요. 앞으로 한 번만 더 실수하면 그때 아주 그저 볼살이 살아남지 않을잖아요. 아셨어요? 아이고. 아, 무서워 죽겠네, 진짜. 아니, 사람을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시잡듯이 잡노? 응? 아, 그러게요. 이거 사내폭력 예방센터가 있다면 제보해야 될 분위기인데요, 이거? 그, 저희끼리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시죠. 네. 제 실수로 일어난 일입니다. 그래, 응, 알았다. 뭐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술 마시고 싶으면 꼭 나한테 얘기해. 살살. 미안해요. 아니, 사내 연애하는 건 괜찮은데 비밀로 하고 싶어가지고. 괜찮아요? 많이 아팠죠? 아닙니다. 볼은 괜찮은데 마음이 아프네요.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. 어떻게 마이 히어로. 아, 저 여자가 생쥐머리래. 안녕하세요. 근데 부회장님 요즘 부쩍 혼자 퇴근하시네요? 그러게요. 아, 이러다가 양 비서님 자리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? 우리 양 비서님이 이 회사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 사람인데. 우리 양 비서님은 뭔가요? 아니 그게 그러니까 우리 양 비서님이지 남의 양 비서님은 아니잖아요? 같은 부서면 우리라고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우리 박대리님? 아이고야, 무슨 우리 양비서님을 아까 막 뒤잡듯이 할 때를 언제고 이리 지금 위하는 책이고? 애 원래 뒤끝이 없는 타입이잖아요. 그럼 저님은? 아이고야, 진짜 저 알다가도 너를 본 거잖아. 응? 양비서, 아까 힘들었지? 그럼 뭐 오늘 우리 술 한잔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알았다. 술 한잔 할까? 아닙니다.